미쳤어. 미쳤죠? 이걸 달리고 기차를 박아보자. 인간 기차죠. 멀리서는 잘 몰라. 야 기차 한 대 온다? 약간 이러는데 기차가 차선에 왜 저기 뭐 자꾸 저렇게 지그재그로 가지? 약간 그 정면을 봤을 때 뭔가 바닥에 초록색이 뭔가 있네? 이러면서 헐크가 헐크 기차 기차 충돌. 가만 있어봐. 뒤에서 오나? 잠깐만 뒤에서 와. 뒤에서 좋았어. 야 간다 간다. 야 가자 가자. 와 와 기차 거의 완전히 야 기차 다 이탈해 버리는 거 봐. 기차 완전 개박살나서 이탈해 버리는 거 봐. 와 개 헐크의 힘이 장난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오늘 헐크모드 많이 알아봤는데 재밌는 또 헐크모드 GTA모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수확은 헐크는 기차를 막을 수 있었다. GTA4에서도 5에서도 그 무적이라는 기차가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을 거의 재방송급으로 헐크는 만들 수 있었다. 헐크는 가능했다라는 거, 막강했다라는 거. 여객기를 드냐고? 글쎄 여객기 들 수 있을까? 뭐야 왜 이래? 여객기 들려면 한참 가야 돼. 잠깐만 내비가 안 나오네. 내비가 안 나와. 일로 가면 되나? 일로 가자. 개멋있어. 야 개멋있어. 야 정면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라이트랑 거의 너무 잘 어울려. 헐크 자세가 이거는 초보 운전단이 협박 운전이다. 조심하세요 자동차 부숴버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조심하세요. 부딪히면 갑니다. 어깨 깡패. 리얼 어깨 깡패. 어깨 살짝한데 딱 밀면 이거 보세요. 야 이거 야 헐크 야 헐크 어깨 깡패 모드. 야 헐크 어깨 깡패 모드. 헐크 어깨 깡패 모드. 야 이거 신선한데. 와 자동차 날아가는 거 봐. 와 하나 더 컨텐츠 찾았네요. 헐크 어깨 깡패 모드. 조심하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안전운전 안 하시면 이렇게 저하고 충돌나십니다. 어디서 끼어드세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니까 네 인생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야 존만아. 어딜 어디서 깬단 자식이 붙어. 어깨 깡패 수준. 야 어깨 깡패 수준 미쳤어. 야 와 지려. 야 어깨 깡패 수준 미쳤어. 야 맵 돌아왔네. 어깨 깡패 수준 미쳤는데요. 놀랐어요 지금. 살려고 지금 막 살고 싶다. 어깨 깡패 장난 아닌데. 몰라 이제.
몰라, 이걸로 기차를 어깨빵할 수 있을까? 그래, 그것도 한번 해보자. 헐크는 과연 어깨빵으로 기차를 밀어버릴 수 있을까? 야, 그거부터 먼저 하자. 솔직히 야, 그게 더 궁금하지 않냐? 이건 해봐야 돼. 헐크는 과연 어깨빵으로 기차를 드는 거 말고, 드는 거 말고 어깨빵으로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게 너무 많아. 여보세요. 영원히 끝나지 않아,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지금. 헐크는 과연 어깨빵으로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헐크, 어깨빵! 자동차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터져주시네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살짝 미는 거 같잖아? 소리는 약간 살짝 미는 거 같잖아? 잠깐만, 길 잘못 들었어. 길 잘못 들었어. 일로도 갈 수 있네? 일로 가면 너무 돌아가니까 다시 한번 가자고요.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오토바이 불났어. 어떡하지? 고스트라이더인데, 고스트라이더? 야, 이거 야, 불 붙었어. 야, 지금 빨리 해야 돼, 지금. 지금 멀쩡할 때 지금 빨리 부숴야 돼, 기차 하나. 어디 기차 하나 안아주지. 야, 이러고는 갈 수 있나? 헐크 이러고 갈 수 있나? 헐크 고스트라이더인데 지금? 야, 안 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야, 가는 것 같아. 굴러간다. 야, 뒷바퀴 터졌어요. 가긴 갑니다. 가긴 가요. 가긴 가. 몸에 불 붙었어요, 지금. 잠깐만. 아, 아니구나. 나 기차 온 줄 알았어, 나. 기차인 줄 알았어. 어쩔 수 없다. 이건 버려. 이건 버려. 수고했다. 고생했어. 저 오토바이 하나 세빕시다. GTA는 뭐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뭐. 야,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실제로 어깨빵을 때리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오토바이를 탔을 때가 훨씬 세네. 오토바이 탔을 때가 엄청나게 세. 고스트 헐크였어요. 비행기랜다. 오토바이 어디 없습니까? 어떻게 오토바이 타시는 좀 불량 청소년 없으십니까? 비행 청소년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보면서 오토바이 제가 지나가면 말해주세요. 오토바이 못 볼 수 있습니다. 아, 영화에서 꼭 이런 장면 하면 나오잖아. 와, 지리네. 스파이더맨 이런데 많이 나오거든. 야, 저 다리 보세요. 야, 다리 봐봐. 와, 야경 죽인다. GTA 지려. 미친. 야, 야, 물 속에서 무슨 물대포야? 대포처럼 튀어나와. 잠깐만, 일로 가면 안 되겠는데? 일로 가면 안 되겠는데, 이거? 오토바이 하나 구하러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다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뛰어넘어 버려. 이건 뭐야? 뭐 하는데, 여기? 딱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지금 여기는, 야, 여긴 아니야. 여긴 오토바이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야. 여긴 오토바이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야. 지금 너무 딴 데로 왔어. 와, 물에 떨어져도 거의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와,
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네. 미쳤어. 야. 그냥 있잖아. 전혀 그 영향이 없어. 뭔가 박살나면 감속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어. 스치는 듯이 가. 이런데 오토바이 많아. 이런데 오토바이 많아. 어, 이런데 오토바이 많아. 이런데 오토바이 많아 보여. 어, 저 한 대 있다. 야, 저기 한 대 있어. 한 대 있어. 저기 한 대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일단은 그럼 여기 떨어지면 안 돼. 여기서 어? 감사합니다. 과연 이걸로도 어깨빵이 될까? 이거 자세가 좀... 야, 이건 뭐야? 이거 되려나? 어? 잠깐만, 이거 되는 건가? 한번 실험해봐야겠어. 야, 근데 이 오토바이는, 야, 이 오토바이는 좀 별로야. 바꿔, 바꿔, 바꿔. 어, 야, 이걸로 바꿔. 이걸로 바꿔. 왜냐면, 여보세요? 오토바이랑 목숨이랑 바꾸고 싶어? 오토바이를 목숨으로 바꾸고 싶냐고. 뭐야, 이거는. 됐어. 그렇지, 어깨로 가야지. 응당 어깨로 가야지. 어, 좋았어. 됐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역주행하자. 어. 이리로 가면 이제 어깨빵 이제 기차 날릴 수 있어. 해보자. 어? 이건 안 되나? 약간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이거 맞아. 약간 가속력 낸 상태에서 어, 그렇죠? 어, 날아가죠? 사뿐히 오유, 얘 나까지 날아가면 안 돼. 와, 힘을 주체를 못해요. 지름길이야? 이게 다 지름길. 저 방송 이상 없죠? 다른 분들 이상이 있으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로드 가자. 과연 헐크는 어깨로 기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헐크는 어깨빵으로 기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가봅시다. 야, 길이 너무 좋아. 어, 헐크 전용 도로 같아. 무슨 길이 너무 잘 돼 있어. 리얼리티. 그리고 빠른 것도 하나 타가지고요 지금. 어. 자, 일단은 어깨빵의 위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헐크는 어깨빵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일단 역주행 갑니다. 안전운전 하셔야죠, 아저씨. 응, 안전운전 하셔야죠. 저기도 하나 해보죠. 어, 아저씨 너무 속력이 빨라. 자, 보셨죠? 거의 어깨빵 위력 미쳤어요. 어, 헐크는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사람이죠 그래도. 어, 나와 이씨. 여기서 너무 둔 사이가 좋으세요. 거의 위력 보세요 지금. 어, 놔주려 해달라고? 괜찮아요 지금. 밤이 얼마나 좋은데. 딱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헐크입니다. 과연 헐크는 과연 헐크는 기차까지 어깨빵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가자. 거의 음주운전이야. 어 진짜. 어 이거 봐야 거의 오토바이랑 하나가 돼 있어요 지금. 어 오토바이랑 하나가 돼 있는 건데 그거죠. 초보 운전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협박 운전이라고. 나한테 붙으면 뒤져. 어 이런 거죠.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안 그러면 가니까. 어 와 미친 어깨로 한 대 쳤다고 저게 저렇게나 날라갈 부분이야? 이거 거의 잘못하면은 그 당구 빠따 쓰리 쿠션 되겠는데? 어 가만 있어봐. 이쪽이니까 길이 여기 가만 있어봐. 이쪽이 이쪽이 이제 기찻길 나와. 어 오토바이 당구시야. 어, 헐크 당구 여기죠? 어, 여기입니다. 어휴 잠깐만. 어휴 인생은 실전이라고. 야 바로 오는 것 봐. 야 좋았어. 일단은 최대한 앞으로 가자. 여기야 좋겠어. 과연 헐크는 어깨빵만으로 기차를 쳐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헐크는 어깨빵만으로 기차를 멈출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디 갔지? 어 튀었네. 어 튀었어. 기차가 그럴 순 없는데 어, 역주행했나봐요. 어 사라졌네. 그렇다면 내가 또 따라가 주지 내가. 어